네이선은 곧 아빠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어리버리해 보이네요. 저기요. 어머, 기절해버렸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휴, 그냥 악몽이었구나. 근데 언제부터 이런 거예요? 배가 남산만 하잖아요. 혹시 뭐 잘못 먹기라도 한 건가요? 에휴, 불쌍한 배. 잠깐만, 주스는 멀쩡하네요? 그렇다면... 에이, 설마. 어떻게 된 일인지 네이선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좋은 아빠답게 네이선은 아기용품 준비해야 될 걸 적어봤어요. 엑스박스, 프링글스 두 통, 장난감 헬리콥터. 좀 수상한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쓴 거 아니에요? 아기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봐야죠. 오케이. 아기가 그런 걸 원할 리가 있겠어? 우리 돈도 없는데. 근데 방금 생각난 게 있어요. 처음으로 아기 낳는 남자에게 10억을 준다던데? 잠깐만요, 주스. 네이선이 아이를 낳을 거니까 네이선이 상금을 받겠죠. 정말로 임신한 게 맞는 것 같네요. 정말 뜻밖이에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아들인지 딸인지 한번 볼까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오, 쌍둥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와, 완전 잭팟을 터뜨렸네요. 이제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꽤 잘하고 있네요. 당황하지 않고. 근데 좀 칠칠맞지 못해서 물을 쏟았어요. 네이선, 왜 그래요? 아, 그럼 그렇지. 주스한테 장난치는 거예요. 양수 터진 줄 알잖아요. 완전 당황해서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임신한 것만 아니면 정말 가만 안 뒀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청소해주는 걸로 넘어가죠. 네이선이 임신해서 이렇게 지저분한 거냐고요? 아니에요. 사방에 벗어놓고 다니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건 처음인데? 옷에 이 커다란 구멍은 뭐죠? 네이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 그런 거였어? 배 때문에 옷이 꽉 끼어서. 그래, 티셔츠는 그렇다고 치자. 다른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양말도 꽉 끼니? 아기들 유모차 살 때가 됐어요. 아빠가 알아서 하게 맡겨두죠. 근데 네이선은 이런 진지한 의논 같은 거 재미없어요. 유모차란 말이지. 근데 스케이트보드 대박. 좋았어, 이거 사야지. 네이선은 완전 신났어요. 주스한테 새로 산 걸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주스도 마음에 드는 건가요? 어, 그래, 보드 멋지네. 근데 우리 애기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겠어? 그럼 이런 조그만 거는? 아이디어 좋지? 주스 남편은 자기가 더 애 같아요. 비 오는 날에는 뭐니 뭐니 해도 침대에서 빈둥대며 영화 보는 거죠. 근데 먹을 거 없이 영화를 볼 순 없어요. 네이선은 임신 중이라 많이도 먹어요. 별로 이상한 건 아니죠. 그래도 주스는 남편 식단을 챙겨줘야죠. 평소 같았으면 이런 거 먹어도 되겠지만 뱃속에 아기들이 있는 한은 제대로 먹어야죠. 몸에 좋은 걸로. 근데 네이선은 이게 무슨 게임인 줄 알아요. 일주일 내내 과자 숨길 방법만 궁리했다고요. 그렇게 대놓고 먹지만 않았어도 거의 통할 뻔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샐러드나 먹어야겠네요. 알고 보면 과자랑 비슷해요. 녹색이고 흐물흐물할 뿐이지. 아기들은 비타민이 필요하다고요. 네이선이 임신하고 나서부터 줄스는 집안일을 두 배로 해야 해요. 네이선은 도와주지도 않죠. 물론 그전에도 잘 안 도와줬지만 이젠 쌍둥이 가졌다는 걸 핑계로 엄살까지 부린다니까요. 주스가 다 챙겨줘야 하죠. 네이선은 연기도 잘해요. 허리 아프다고? 여기 베개. 목도 아파? 안마해줄게. 주스가 애들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 빨리 태어나서 도와줘라. 네이선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근데 줄스는 이런 음악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너무 과격하게 움직이잖아요. 그거 말고 이런 음악 들어. 뭔가 클래식한 거. 아기 두뇌 개발에 도움된다고. 하지만 정 원한다면 이렇게 하죠. 아기들은 클래식, 네이선은 하드록. 너무 많이 움직이지만 마요.
임신하면 감수성이 풍부해져요. 네이선은 왜 울고 있을까요? 드라마 보느라 그런가? 이 정도면 줄스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죠. 난리가 났네요.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아, 응원하는 팀이 져서? 이럴 줄은 몰랐네요.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속상할 정도면 줄스가 좀 위로해줘야겠네요. 이유야 어찌됐든. 임신 중에는 잠자기도 힘들어요. 좀 더 편안한 자세를 찾아보지만 대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누워도 편하지가 않아요. 줄스가 도와줘야겠는데요? 안 그러면 같이 밤새겠어요. 튜브 아니에요? 좀 도움이 될까요? 이걸 뭐 어쩌라고? 줄스가 이걸 왜 준 건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알겠다. 이걸 쓰면 제일 좋아하는 자세로 잘 수 있겠어요. 네이선은 원래부터 손이 많이 갔지만 임신하고 난 후에는 줄스가 잔소리할 일이 더 많이 생겼어요. 운동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몸 관리도 해야지. 요가하고 명상이 그렇게 좋다던데. 자, 긴장 풀고 잘 해봐요. 심신의 조화를 느끼면서 긴장 풀고. 근데 네이선은 긴장을 이렇게 푼대요. 이 자세는 뭐죠? 아, 잠자는 하마 자세. 이건 과식한 호랑이 자세. 게으른 나무늘보 자세. 네이선은 이제 친구들과 자주 못 만나요. 다행히 아직 친구들이 있진 않았어요. 뿌리칠 수 없는 제안을 하죠. 볼링 간다고? 네이선이 엄청 좋아하는 건데. 볼링핀을 빡! 다 넘어뜨려주겠어. 하지만 아내 허락부터 받아야 하죠. 응? 주스 반응만 봐도 알겠죠? 애가 진 몸으로 무거운 공을 던진다고? 당연히 안 되죠. 네이선, 조금만 더 참아요. 거의 다 왔는데. 근데 이건 또 무슨 꿍꿍이죠? 에어로빅 교실 간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림도 없어요. 에어로빅은 목요일이잖아. 오늘은 화요일인데? 볼링은 안 돼. 집에 있어. 나가면 안 돼. 9개월이 참 길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젠 정말 뿌듯해요. 이제 아기 나올 때가 됐네요. 오늘은 아기들이 엄마 아빠를 만나러 나오는 날.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속았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근데 이번엔 진짜예요. 얼른 병원에 가야 해요. 얼른. 정말 아픈가 보네요. 기절해버렸어요. 일어나서 보니 줄스와 품에 안긴 아이가 보이네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하나밖에 없네. 여자애는 어디 갔어?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겠네요. 네이선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임산부로서 어땠어요? 댓글에 써주세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눌러서 다음번 트름트름트릭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